바이든 정권과의 인적 네트워크는 주로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에 많이 있는데 이런 자리라도 와서 한 수 배워가야 지금까지 갈팡질팡하던 외교를 조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.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종전선언과 남북교류 협력에만 치중하는 사이에 한미동맹은 삐걱거리고 정상궤도를 이탈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. 하나 아쉬운 점은 직접 외교를 담당하는 정부와 여당의 관련자들이 한 분도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언론을 보면 바이든 정권과의 인적 네트워크는 주로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에 많이 있는데 이런 자리라도 와서 좀 한 수 배워가야 지금까지 갈팡질팡하던 외교를 조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. 정부와 여당의 관련자들 한 분도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제가 아는 선에서는 들은 바 없지만 저 처음 있던 것도 처음 들었어요. 아, 그렇습니다. 관련자들 한 분도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바이든 정권과의 인적 네트워크는 주로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미국 최고의 외교 전문가예요. 32년 동안 미 상원 외교위원을 지냈어요. 36년 동안. 그리고 미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냈고 세 번이나. 우리 저 강 장관님 바이든 씨하고 독대한 적 없죠? 독대한 적 있어요? 독대? 없습니다. 없죠? 우리 정부의 누가 바이든, 조 바이든 씨하고 독대한 사람 있어요? 우리 박진 국회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할 때 조 바이든 씨가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카운터파트였어요. 워싱턴에서 장시간 독대를 하고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예요. 제가 송영길 외통위원장이나 민주당의 책임 있는 분들에게 꼭 오늘 이 토론의 내용을 좀 보고 외교에 참고하도록 전하고 강하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당의 관련자들 한 분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처음 있던 것도 처음 들었어요.